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8일 새벽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오후죠?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그 자리에 윤석열 검찰총장 등 사정기관 장들이 참석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뭐 황당하죠. 그동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겪었던 여러 가지의 비판과 비난, 특히 범 여권으로부터 받았던 공격, 이런 걸 생각하면 그게 정치적 중립입니까? 정치적 중립에 관해서 통역을 필요로 하는 얘기를 문 대통령이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자,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길 바란다. 이거야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에 몇 차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고 또 법무부에서도 경쟁적으로 발표했고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파견검사 복귀 문제. 그거 뭐 개혁안이라고 내놓더니 바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파견검사를 또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재조사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는 제가 또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죠. 특수부 축소. 그래서 마치 특수부가 있는 것 자체가 검찰의 반개혁인 것처럼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특수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특수부는 안 되고 특수단은 됩니까? 이런 문제도 지적을 했죠. 그런데 그게 중요하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과제는 윤 총장이 아닌 다른 누가 총장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다는데 뭐 이거야 뭐 그냥 일반 논의인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왜 하필이면 윤석열 총장 지금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한 석 달쯤 지났는데 다른 총장 얘기를 벌써 꺼냈습니다.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얘기를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나에 대한 불편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다. 반부패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하고 차례로 악수를 이제 했는데 윤 총장하고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별도로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물론 웃는 얼굴이었다. 윤 총장하고 악수할 때는. 그리고 윤 총장은 문 대통령과 악수할 때 45도 정도로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별도로 대화를 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발언하는 동안에 윤 총장은 뭐 이렇게 가볍게 메모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언론에 공개된 자리에서 지금 기자들이 이제 스케치한 건데 문 대통령이 언론에 공개된 자리에서는 발언한 이후에 발언하는 도중에 윤 총장을 바라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뭐 바라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오늘 적어도 이 공개된 발언에 보면 조국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국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조국이 본인이 얘기했던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구했던 공정, 정의 이런 가치가 한꺼번에 무너졌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공정을 다시 부르짖으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 얘기해서 얘기했던 공정을 부르짖으려면 왜 지금 공정을 부르짖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설명과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조국 때문 아닙니까, 조국. 근데 조국 얘기는 손톱만큼도 안 하고 어떻게 다시 공정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무슨 유체이탈 화법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국민들한테 감수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을 빼고 지금 공정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조국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가치, 정의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국민들 중에 50% 이상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보시면 어떤 여론조사는 심지어 60%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조국 때문에 공정이 무너졌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과연 조국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발언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조국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국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청하시면서 저는 이런 식의 유체이탈 화법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응어리진 정의 공정이 무너진 데 대한 분노, 이것을 전혀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그 문제에 관해서 전혀 국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무슨 세상에 이러한 대통령이 감수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참모들도 책임져야 됩니다.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라는 걸 해가면서 과연 조국을 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정도의 감수성을 가지고 청와대 참모 하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통령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참모들이 잘 모셔야 되고 대통령 스스로 이런 문제에 관한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바로 그런 성찰 없이 유체이탈로 일관한 회의였다. 조국에 관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참모들도 한 명도 없었던 것 아닌가. 정말 오늘 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들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봐가면서 이런 식으로 임기 후반기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왜 그러냐면 자, 내일이면 이제 임기의 반환점을 돕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임기 후반, 임기 전반보다 더욱더 암담해질 것입니다. 임기 후반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